안녕하세요, 스피너입니다. 제가 30살 때 결혼할 타이밍을 놓쳐서 아직까지 안타깝게 솔로인데요. 사람에게 타이밍이 중요하듯이 자동차에 있어서 타이밍 벨트 역시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타이밍 벨트가 주행 중에 끊어질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실제로 본 적이 없으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타이밍 벨트가 주행 중에 끊어지면 과연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전조 증상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실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타이밍 벨트 끊으러 가보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 작업을 해볼 건데, 네. 보통 이제 눈에 보이는 이쪽 부위인가요? 네, 여기 이 부분이거든요. 아, 여기 탈거를 해서 작업을 한번 해주시면, 네. 저희가 이제 벨트도 한번 보여드리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 커버를. 네. 어렵진 않나요? 그렇게 체인처럼 어렵지는 않아요. 이게 이제 타이밍 벨트인 거죠? 그렇죠, 타이밍 벨트. 그래서 안쪽까지 이렇게 연결돼서. 그렇죠, 이빨 같은 게 있잖아요. 네네네. 타이밍 벨트는 이게 미끄러지면 절대 안 되거든요. 딱 그 위치에서만 딱 물려서 가야 되거든요. 만약에 일반 분들이 커버를 이렇게 제거를 하셨어요. 네. 근데 벨트가 바로 보일 거 아니에요? 네. 여기서도 뭐 상태가 좋고 안 좋고를 확인을 할 수가 있나요? 일단은 여기 이제 표면을 많이 보시죠. 네. 이 표면에 이제 균열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확인하시고, 이제 여기 이 안쪽에 네. 이빨 있잖아요. 네네네. 이 이빨 면에 이제 마모나 갈라짐 이런 것도 좀 확인을 하는 게 좋죠. 그럼 저희가 이제 커버는 벗겨냈으니까 네. 이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좀 인위적으로 네. 주행을 하다가 이제 끊어졌을 때를 보여드리는 거니까 좀 환경을 만들어 놓고 네. 진짜 실제로 주행을 해서 끊어졌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네, 이제 저희가 시동 한번 먼저 걸어서 걸자마자 끊어. 아, 몰라요, 그거는. 걸자마자 끊어지면 시동 한번 걸어. 아, 출발하자. 부드러운데요? 네? 부드러워요. 혹시 모르니까. 출발할게, 바로! 아니, 무서워. 위험하진 않아요? 고속도로로 아, 달리는 게 아니니. 아, 그쵸. 근데 이제 저는 경험이 아예 한 번도 없어서. 네, 저도 경험은 없다. 근데 혹시 이거. 끊어지기 전에 뭐 증상 같은 거 있어요? 아, 전조 증상은 없어요. 이제 계속 타이밍 벨트에 이제 피로가 쌓일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제 끊어지는 건데 언제 끊어질지는 몰라요. 양손으로 이제. 그럼 증상이 아예 없으면 어떻게 그거 없네요.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그래서 교환 주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환 주기를 필히 지켜야 돼요. 체인도 잘 끊어지나요? 근데 그게 반영구적 이제 제조사 측에서 원래는 이제 반영구적으로 이렇게 만든 건데 차주분이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가 달려 있거든요. 오일 교환 주기가 이제 좀 많이 연관이 있거든요. 아, 오일도 연관이 있어요? 네, 오일이 주 그 체인을 늘어나게끔 만드는 게. 이 체인도 마찬가지. 이거는 벨트는 상관이 없어요. 벨트는 상관이 없어요. 네. 근데 대부분 이게 제일 애매한 게 이제 중고차를 사신 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갈았는지 안 갈았는지. 네, 전차주가 언제 갈았는지를 모르는. 네. 한 10만짜리 차를 사. 솔직히 안 갈았을 확률이 높잖아요. 안 갈고 네. 그냥 판매를 했을 수도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교환을 하나요? 속편하게 그냥 교환을 아, 해요. 교환을? 네. 차종마다 다르긴 한데요. 평균적으로? 뭐 한 20에서 뭐 30대. 배기량에 따라서 좀 달라요. 아, CC에 따라서? 네. One hour later. 대단한데? 이렇게 대단할 수가 없는데. 이 정도 끊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맞잖아요. 미션이 먼저 망가지는 거 아니야? 맞잖아요. 모르겠어. 내 구성이 너무 좋아. 아, 야, 이거 차를 도대체 이러면 안 되는데. 뭐 어떻게 만드는 거야 이거? 2,000 years later. 말이 없으시네. 아니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그냥. 여기가 온 거 같아. 이상한 소리 나요. 이상한 소리? 네. 딱딱딱딱딱딱딱 거리는 소리. 거의 마지막인 것 같죠. 고맙습니다. 소리가 나긴 나네요. 벨트가 갈리는 소리죠. 아, 벨트 갈리는 소리. 네. 저
끝났네. 시동도 안 걸리나요? 어, 이제 크랭킹은 될 건데 네. 이제 시동이 안 걸리죠. 아, 막 끝난 거예요. 이제 다 모든 게 망가졌어요. 아, 끝났네. 아예 시동이 안 걸리네. 잠깐만 내가 한 지금 이제 벨트가 끊어진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없어졌는데. 네, 있는 벨트가 없어졌어요. 이제 안으로 그냥 말려 들어간 거예요. 말려 들어간 거예요. 그럼 아까 그 멈췄을 때 소리가 네, 그 뭔가 이렇게 걸리는 막 네, 소리 났잖아요. 네. 네. 그게 그 엔진이 아까 고회전에서 끊어졌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RPM이 떨어지면서 그 밑에서 걸려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죠. 그 진짜 끊어지자마자 그냥 바로 시동 꺼져. 그렇죠. 출력이 바로 딱 네, 꺼져버리고. 이거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벨트만 지금 교환한다고 시동이 걸리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엔진까지. 그렇죠. 정비소에 가시면 여기서부터 이제 다 드러내서. 다 드러내요. 네, 다 드러내서 이제 안에 확인하고. 봤을 때 이제 어쨌든 엔진도 건드려야 되면 네. 수리비가 많이 나오니 네. 어떻게 하실 거냐. 거기서 얘기를 이제 견적이 나오신 거죠. 저는 이제 폐차 쪽으로 가는 거. 네. 저는 끊어진 벨트에 엔진이 부셔져 버리는 유튜브 각을 기대를 했는데 큰 전조 증상 없이 파열음과 함께 벨트가 말려 들어가서 시동이 꺼져 버리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실험했던 타이밍 벨트보다 요즘에 나오는 체인 방식의 벨트 경우에는 더 큰 고장이 일어나 아 잠깐만 더 큰 고장이 일어날 수 있다고 나 아 일어날 수도 아 사실 저희가 실험한 타이밍 벨트보다 요즘에 나오는 체인 방식의 벨트 경우에는 더 큰 고장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하니 이 점은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타이밍 벨트에 이상이 생길 경우 실험과 같이 소음이 들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큰 전조 증상 없이 바로 끊어지고 수리비 또한 엄청 나온다고 하니 평소에 교체 주기를 미리 잘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